반갑습니다. 네, 오늘 작품은 32 카운트의 투월 댄스의 비기너 레벨이며 콘트라 댄스로 만들어 보았어요. 자, 태그가 3번 나오는데 태그 1, 2로 나눠집니다. 태그 1은 투월, 5월 끝나고 12시와 6시에서 4 카운트 락킹 체어. 태그 2는 7월 끝나고 6시에 가셨을 때 12 카운트가 있어요. 자, 태그 1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오른발부터 락킹 체어. 오른발 포워드락, 왼발 리커버, 오른발 백락, 왼발 리커버. 흔들 의자 모양을 연상하시면서 앞에 흔들, 뒤에 흔들 표현해 주셨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편안하게 갈까 말까 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태그 2 섹션 1과 같았어요. 오른발 오른쪽 사이드 샷세 1 and 2 3 4 5 and 6 7 8. 그 다음에 락킹 체어를 4 카운트 해주셨죠. 오른발 포워드락 리커버 백락 리커버 1 and 2 3 4 5 and 6 7 8 1 2 3 4. 자, 첫 번째 섹션. 오른발 오른쪽으로 사이드 샷세 사이드 샷세 왼발 백락 리커버 왼발 왼쪽으로 사이드 샷세. 두 번째 섹션 그대로 오른발 셔플 하시면서 2분의 1 턴을 했어요. 왼쪽 어깨 방향으로 셔플 하시면서 2분의 1 턴 6시에서 왼발 백락 리커버. 다시 왼발 셔플 하시면서 오른쪽 어깨 방향으로 2분의 1턴 12시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셔플 그대로 오른발 백락 리커버. 세 번째 섹션 오른발 사이드 사선으로 퀵볼 체인지 크로스 퀵볼 체인지 크로스 한 번 더 진행 오른발 퀵볼 체인지 크로스 그리고 오른발부터 스케이트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하시면서 앞으로 진행 파트너가 앞에 있을 때는 그대로 자리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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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섹션 오른발 포워드 토스트럭 토터치 힐 드롭 하시고 오른쪽으로 4분의 1턴에서 왼발 포워드 토터치 그대로 힐 드롭 오른발 몬트레이 4분의 1턴에서 6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포인 턴 투게더 왼발 사이드 포인 투게더 1 and 2 3 4 5 and 6 7 8 2 and 2 3 4 5 and 6 7 8 3 and 2 3 and 4 5 6 7 8 4 2 3 4 5 6 7 8 1 and 2 3 4 5 and 6 7 8 1 and 2 3 and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